박정희 대표 먼저 그 전에 좀 주목하신 종목 중에 ASRC 종목 있다면 종목부터 먼저 정리해 줄까요? 아, 네. 오늘 좀 LG 디스플레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 제가 이제 언급을 한 19,000원대 했던 것 같은데 네. 어느덧 지금 2만 500원대까지 상승이 나오면서 지금 약수익권에 지금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제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실적이 크게 개선이 나오고 있는 주이기도 하고요. 계속적으로 2018년 이후로 2조 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하지 못하다가 지금 2021년 들어서 처음으로 2조 원대 영업이익을 다시금 달성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아직도 자본총계 12조 대비 시가총액 한 대략 7조 원 정도 수준으로 상당히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하반기에 지속적인 이 OLED 패널 투자에 집중을 할 LG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이 외형적 성장 또한 더욱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이 메이저들, 특히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력이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는 형국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유지하시고 적정 주가는 3만 2천 원 이상이기 때문에 약간 장기적 관점으로 조금 더 홀딩 관점 유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G 디스플레이 최근 상승 흐름 괜찮습니다. 자, 내일장 간판주로 역시 자동차 부품주 좀 지목하고 계시네요. 네, 일단은 뭐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까 전부 다 지금 자동차 부품주를 언급을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이제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좀 수급이 붙었습니다. 수급이 붙은 이유가 이 벤츠의 레이더 영상 기록 장치 등 이 커넥티드 통신 모듈을 현재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은 것 같고요. 이번에 벤츠에서 2030년까지 400억 유로, 54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모바일 어플라이언스가 거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각을 받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앞으로 이 자율주행 관련 안전보조장치 ADAS 그리고 내비게이션 HUD 이런 다양한 이 전자 부품들을 현재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 이슈에 더욱더 부각받을 수 있는데 한 가지 단점은 자기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3배 이상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기술적으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목표 주가를 설정하기 전에는 이미 이제 주가가 한 10% 이상 막 상승력이 나왔던 시기라서 네. 오늘 가격을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막으로 나가는 거랑 좀 다르게 네. 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10% 이상으로 마무리가 되었다면 크게 눌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했는데 지금 10% 이하 권역으로 밀렸기 때문에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4,270원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4,270원이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면 종가 기준, 일봉상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되게 된다면 그때는 손절 관점, 이탈되지 않고 이대로 반등력이 나타나 하게 된다면 1차적으로 4,560원 자리를 한번 노려보되 강력하게 돌파를 하게 된다면 5,000원 자리까지 노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4,400원대 지금 종가 지금 형성돼 있는데 4,270원대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할 매수 관점 그리고 1차적으로는 4,560원 목표가 조금 5,000 높인 다음에 5,000원까지도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 우리 조선일 대표께서 또 리뷰 종목 해주시고 내일자 간판주도 이어가시죠. 네, 지난주 추천드렸던 TJ미디어 간단하게 리뷰하고 네. 추천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TJ미디어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1세 경영에서 2세 경영으로 넘어왔죠. 금년 3월에 증여를 다 마치고 2세 경영에 돌입을 했습니다. 동사는 노래방 반주 연주기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슈로 해서 너무 이제 안 좋았는데 그렇죠. 금년에 실적이 조금 좋아지고 있는데 특히나 본사를 이제 강서구에서 가양동에서 상암동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 본사가 아마 매각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100억 정도 되는데요. 매각을 하고 난 다음에 실질적으로 유튜브나 새로운 사업에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래방 기기가 단가를 2018년도에 경쟁사인 금연 같은 경우는 인상을 했습니다만 TJ미디어는 인상을 안 했죠. 그래서 지금 미디어 가격이나 또는 노래 거기다가 이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서 기기들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네. 가격을 아마 금년이나 내년에 인상을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추천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을 하다가 박스권 행보를 하고 있는데 지금 5일선이 11선 안 깨고 상당히 견조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 그 이탈 안 했기 때문에 5일선, 11선 잘 보시고요. 직전 고점이 6월 11일 7,3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TJ 미디어 좀 리뷰해 주셨고, 이제 내일자 간판주로는 JYP 엔터 보고 네, 계시네요. JYP 엔터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언급을 하고 그러게요. 있는 종목인 네, 것 같은데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엔터테인먼트 종목이 아니고 IP 대상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는데, IP는 지적재산권이죠. 아시겠지만은 자회사로 JYP 360이라는 회사를 만들면서 본사가 갖고 있던, 대주주가 갖고 있던 이 엔터테이너 셀럽들의 동영상이나 이런 공연 영상들을 갖고 있으면서 네. 지적재산권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작년에 SM과 함께 온라인에서 방송을 할 수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그 상황에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영상을 얹어서 송출하기 위해서 제페토에도 지분 투자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과 영업이익이 겸비해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많은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실적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 것이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히려 JYP는 늘고 있다는 거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오늘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조정을 하고 어제 오늘 바닥을 잡으면서 오늘 상승하고 있는데, 오늘 41,400원인데 한 1,400원 정도 저렴하게 네. 내일 조정한다면 4만 원 정도 매수 가격 좋고요. 목표 가격은 5만 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중장기로는 갖고 가기 좋으니까 목표 가격 도달하면 50% 정도 비중 줄이시고요. 손절 라인은 3만 7천 원 제시해드립니다. 자, 오늘 주식자연구소의 박정식 대표, 선파트너스의 조선일 대표와 함께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